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내수 부진 탓에 기존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춘 건데요. 기재부 연결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진 기자.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지난해 내내 정부가 이른바 상저하고를 강조하면서 올해는 좀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를 키웠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좀 낮췄네요. 네, 정부는 오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4%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한 2.4%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정부는 내수 부진을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 회복의 두 핵심 축은 수출과 내수인데 수출은 최근 석 달 연속 증가하는 등 큰 틀에서 애초 예상대로 흐름이 양호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내수, 특히 소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 약화가 감지되면서 부진이 장기화하는 양상이어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수출에 편중된 성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국민들로서는 좀 이 성장을 체감하기가 경기 회복 체감하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7천억 달러로 잡고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 등으로 이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성장률 수치는 올리겠지만 실제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려면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야 합니다. 주변으로 상품과 돈이 활발하게 흘러다니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수출 중심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서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수 부진 장기화가 걱정스러운 건 무엇보다 내수의 기대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겪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내수 침체 속에 수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 성장이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그 열매는 누리지 못하는 공허한 성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특히 공허한 성장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준비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네, 정부는 그 이처럼 심각한 내수 상황에 대응해서 내수 회복을 가속하겠다. 이거를 올해 경제 정책 방향 주요 과제 하나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 대부분이 이전에 자주 나왔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정부가 맨 앞에 내세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 공제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도 입대 이듬해까지 시행됐던 겁니다.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소비 부진이 상대적으로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는 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율을 이전의 두 배인 20%로 상향한 점은 주목됩니다. 상반기에는 또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 공제율을 기존의 두 배인 80%로 높이고요. 네. 또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 소비세 70%를 깎아주기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끕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숙박 쿠폰은 무려 45만 장, 근로자 휴가 지원 규모는 15만 명으로 애초 계획보다 대폭 늘리되 사용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내수가 부진하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가 좀 커지게 마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라는 걸 정부가 내놨습니다. 각각 에너지, 즉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 그리고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기요금은 이미 알려진 대로 오는 3월까지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업소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감면이 지원됩니다. 더욱 눈에 띄는 건 소상공인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낸 대출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건데요. 환급 이자 규모가 1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은행권 경우 예를 들어 금리 5%로 2억 원을 빌려서 1년간 그 이자로 1천만 원을 물었다면 은행권 환급 기준선 4%를 넘는 1%분 이자, 그러니까 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네. 대출이자 환급 한도는 은행권은 300만 원, 제2금융권은 그 절반인 150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매출 8천만 원인 간이 과세자 기준을 높여서 부가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인데 어느 정도나 높일지는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물가관리 대책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서민생활이 어려울 때 물가관리도 아주 중요하죠. 정부는 지난해 3.6%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2.6%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들으셨던 최상목 부총리 얘기대로 상반기는 3%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는 전기와 가스요금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 허리부터 바짝 조이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은 늘 나오는 대책들인데 정부는 여기에 11조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생계비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요. 특히 정부는 네, 이진 기자. 최근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 전세 사기 이제 위기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대책도 좀 나왔습니까? 네,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으로는 토지주택공사 LH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을 직접 매입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사업성 검토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지만 LH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대책은 특히 취약한 다세대 다가구, 즉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핵심은 거주 중인 빌라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세입자가 아예 해당 주택 매입을 결정하면 이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취득세를 20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깎아주고요. 새 들어 살던 주택 매입으로 유주택자가 됐지만 이후에 아파트 청약 등에서 계속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시키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녹화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